잠시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간단한 간식을 먹고 의상 체크를 한다. 언니 여기다가 은색 벨트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이 와주셨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요? 네, 아,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진짜요? 네. 아, 어떡해요? 저희가 오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꼭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좀 이따 봬요! 뭐 인형 분장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을게요. 같이 안 가요? 진짜요? 나 이거 채워. 진짜 나 무대에서 울면 어떡하지? 깜짝 놀라셨어. 그걸로 막 몇 분 보이세요? 대박이야, 대박. 완전 많이 왔어. 완. 진짜 많이 왔어. 아래에 빠졌어. 위에도? 지가 된 것이지. 호랑이 간다.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오늘 첫 무대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오빠! 네, 긴장 많이 되죠. 아, 어떻게 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또 팬들이 기대한 만큼 저희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실수 안 하고.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저... 와...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이게 이거. 다른 가수분들하고 있는 무대가 아니고 저희만 모시고 오시는 곳이에요. 소리 들으세요? 아, 떨려요. 아, 저희 원래 진짜 사람들 많은데 가도 정말 잘 안 떨기로 유명한데 다들 강심장인데 오늘 정말 많이 긴장하고 되게 그만큼 걱정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신나게 잘할 수 있잖아. 아까보다 잘할 수 있잖아. 그치? 가자! 긴장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티아라 화이팅! 티아라 화이팅! 우리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 무대는 리허설 때와 마찬가지로 하얀 연기로 가려질 것이다. 그때 우리 티아라가 잽싸게 뛰어가 세팅된 의자에 앉고 연기가 사라지면 바로 이렇게 팬분들은 우리 티아라를 만나게 된다. 2부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이번엔 일본 팬분들과의 만남이다.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끝나고 팬분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왜 울거나 연습 때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대기실에서 틈틈이 공부한 보람이 있었다. 웨이런으로 두 번째 무대를 이어간다. 팬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다. 이어지는 공연은 야야야.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다음 공연을 이어간다. 이번 곡은 티아라의 신곡 롤리폴리. 과연 일본 팬들은 롤리폴리를 알고 있을까? 까지 알고 있었다. 진짜 왜 그랬지?
계속해서 열기를 이어갑니다. 드디어 왜 장갑에 사인을 했는지 공개가 될 것이다. 바로 이거야! 작전 대성공!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왔는데 팬분들이 계속 티아라를 연호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끝낼 순 없지. 엔피곡으로 일본 무대의 데뷔곡인 뽀삐뽀삐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우리 표정 너무 기쁜 거 티나는 거 아니야? 모든 무대가 끝났다. 아쉽지만 헤어져야 한다. 그래도 9월달에 저희 다시 오니까 꼭 기다려주셔야 돼요. 팬분들은 정성이 가득한 너무나도 귀여운 선물들을 챙겨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받으신 거예요? 네. 대박 완전 귀여워. 아, 이 팬분 짜오짜오 수고하셨어요. 나도 눈물 날 뻔했어.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사진? 네? 이거 저예요. 아니 이거 신문 사진. 기사 사진이에요. 명절 기사 사진. 장갑을 이런 것도 끼고 있더라고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주신 편지. 아, 안녕하세요. 아요, 겨와 또때모 우리시데스. 와이드기 때 우리시데스. 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공연이 끝났는데요. 아 중간에 눈물 날 뻔했어요. 저희 신곡인데도 불구하고 롤리폴리에 한국 팬들의 응원법을 그대로 외워오셔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해주시는데 아 정말 눈물을 꾹 참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일본 팬분들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티아라 화이팅! 저희 티아라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고 참 믿기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일곱 곡 공연을 하고 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팬분들 보고 싶고 그래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티아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화이팅! 정말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가고 싶네요. 일본 팬 여러분 사랑해요.
네, 드디어 저희 일본 쇼케이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정말 많이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또 일본 팬분들 이제 또 저희 9월에 이제 또 활동을 하면 만나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그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네, 롤리폴리 더 이렇게 인기 많게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일본 오면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일본 저희 쇼케이스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뵈가지고 일본 밴들 뵈가지고 너무 기뻤고 진짜 앞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자그만 콘서트 같은 걸 이렇게 쇼케이스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빨리빨리 조만간 빨리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팬들께서 이곳까지 와주셨다. 쇼케이스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일본 회사의 마지막 날이다. 티아라의 일본 쇼케이스 원정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